마지막 길인데요.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던 사고가 또한번 다시 일어났습니다. 네. 지난주 보도를 해드렸는데 충북 음성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여학생 두 명이 숨졌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네,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요.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보행 신호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그때 멀리서 아이들이 길을 건너고 차가 이렇게 아이들 위로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신호가 바뀌고 먼저 길을 건넌 여학생 두 명에게 이렇게 차가 달려왔는데요. 저 차가 사고를 내서 두 아이가 순식간에 휩쓸렸고 어떻게 됐는지 당시 목격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보니까 애가 여기가 꼭 이렇게 엎드러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돌아서 보니 가방이 하나 저기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애가 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대체 언제까지 이런 뉴스를 우리가 봐야 되는지 참 너무 참담한데요. 사실은 이 학교 그 아이들을 언제나 보호해 줄 순 없어도 일단은 뭐 등굣길, 하굣길은 가장 안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유,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고로 13살 김 모양은 사고 당일, 16살 정 모양도 하루 뒤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제 열린 정량 발인식이 있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네, 교복을 입고 밝게 웃는 얼굴이 그렇게 담겼는데 학생증에 넣었던 사진이 결국 영정으로 쓰였습니다. 운구차를 탄 정량은 마지막으로 며칠 전까지 다니던 학교에 이렇게 들렀습니다. 정량의 자리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책과 물건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지 않는 게 소원이라며 간호사를 꿈꾸던 정량은 이제 먼 길을 떠났는데요. 유족 이야기 들어보시죠. 치마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또 엄마가 뭐 사줄까? 그러면 동생이 아니야, 엄마 힘들게 돈 버는데 나는 필요 없어. 장기도 다 너무 상해서 기증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군지도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크게 다쳤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가슴이 정말 아픕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저희도 빌겠습니다. 근데 이 사고가 대체 왜 일어난 건가요? 네, 이 차량 이 70대 운전자가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 지점 300m 전부터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달렸다고 하는데요. 운전자도 일단 크게 다쳤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현재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고 치료를 마치는 대로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 일부 언론에서는 고령에 의한 운전 미숙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경찰의 초기 추정을 보도는 하고 있는데 아직 이걸 포함해서 수사로 밝혀야 되니까요. 원인이 뭔지 좀 제대로 또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운전자가 또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해서 혹시 정신을 순간적인 쇼크로 정신을 잃은 건 아닌지 그런 부분도 다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 정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수사가 제대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죄 없는 학생들이 길에서 하굣길을 다쳤는데 남은 어른들의 몫이 많은 것 같습니다.